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김유석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취득세 다음에 이제 세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가 내는 세금이 있죠. 어 바로 재산세라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이 재산세도 우리가 이제 보유세 중에서는 또 가장 중요한 세목이 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나 하나 좀잘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이 재산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취득하는 물건들 중에서 특정 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소유하고 있으면 그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가 되는 그런 시군구세를 우리가 지방재산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이 아, 재산세는 우리가 이제 취득세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취득세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취득하는 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 납부를 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재산세는 그렇지 않고 시군구가 주체가 돼서 그 시군구가 이제 대장을 보죠. 그 대장을 보고서 우리가 고지 납부하는 그런 세금이다. 이렇게 일단은 정리가돼있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고지 납부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죠? 그렇지요 보통 징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보통 징수가 되면은 신고 납부가 된다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만약에 신고를 일정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산세를 우리가 물게 된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20%가 부과됐었고, 또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아루당 만물의 3, 즉 0.03%가 부과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반면 우리가 재산세는 신고세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즉, 시군구에서 대장을 보고서 고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지납기가 고지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제때 고지가 안될 리가 없겠죠. 왜시군규는 아, 세금을 못 받아서 한 달인데 그걸 시간 내에 고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일정 기한까지 기한을 잘 지켜서 고지를 할 거예요. 따라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재산세 납기가 이제 7월 달하고 이제 9월 달인데 그 납기를 위반해서. 뭐 납부 자체를 좀 지연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지연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이제 물게 되죠. 그러면 그 지연, 즉 연체된 그 이자를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가산금이다 이렇게 썼어요, 죠? 그렇죠? 가산금. 그러면 가산금은 우리가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죠. 즉 거기에는 이제 일반 가산금이 있었고 또 중가산금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 가산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뭡니까? 단 하루라도 밀리면 내는 이자가 우리가 일반 가상금이고, 중가상금은 이제 1개월이 지나서 또어 미뤄지면은 추가로 우리가 부담하는 이자를 중가상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자율이 좀 달라지죠. 우리가 일반 가상금은 이제 은행 금리 등을 반영해서 한 3%가 부과되는 것인데, 중가상금은 이제 1.2%씩 부과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과된 월수,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3%라든가 1.2%의 의미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가상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자에 또 이자를 물게 된 거기 때문에 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중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금액적인 제한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얼마였었죠? 그렇죠. 30만 원이었습니다. 30만 원이 만약에 안 된다, 재산세가. 그러면 중과상금은 부과되지 않았었어요. 그죠? 렇 30만 원 이상이 돼야지만이 중과상금 이자가 부과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재산세는 우리가 이제 시군구가 이제 주체가 돼서, 어, 우리가 이제 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재산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과세 대상을, 어, 말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취득의, 취득세 취득 시간에 배웠던 취득물건 10가지 토지부터 임무까지 그 10가지 대상이 모두 다 재산세가 부과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중에서 5가지만 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그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어,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일단 토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이 있어요.